에피소드별 손크로 좋아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크로가 뭐냐? 손으로 직접 누르는 매크로, 일종의 자동사냥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게임 시작을 눌러놓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무 같은 거 볼 때, 그리고 또 웹서핑, 이제 세안이나 이제 양치 같은 거 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에피소드 1부터 한번 제가 세팅 대충 알려드릴게요. 에피 1 같은 경우에는 유물 보상이 비교적으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유물 칸이 3개라서 저는 직접 플레이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뭐 그래도 이제 굳이 손크로 조합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씁니다. 바나나 맛 쿠키랑 그 다음 팻은 치즈 방울, 특전사랑 치즈케이크 같은 거는 조금 꺼주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이 치즈 방울이 미스테리 박스 나올 타이밍쯤에 이게 특전사랑 그 다음 그 치즈케이크 같은 거 터지잖아? 그러면 그 미스테리 박스를 안 먹고 코인이랑 이제 젤리 같은 거 먹을 수도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구출 2회 맞추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속도 같은 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구출 2회 한번 맞춰보자고. 그리고 이 비타 드링크가 없으면 그 뼈다귀로 대체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무것도 안 사도 돼요. 굳이 살라면 이거 경험치 2배 부스트? 아마 뭐 이렇게 가만히 두면 코인도 코인이고 그 미스테리 박스 같은 것도 알아서 먹을 거야. 에피 1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 손크로를 많이 돌리지 않는 추세예요. 보상도 뭐 별로고, 여긴 유물 3칸이어서 금방금방 까거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구출 2회 맞추기. 상관없어요 보유효과 같은 거는. 그냥 특전사랑 치즈케이크 조금 꺼주면 조금 더 낫다, 이 정도. 자, 이제 저거 먹을 겁니다. 그렇지. 뭐 이런 느낌으로 달려주시면 돼요. 에피2 한번 가볼게요. 조합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여우구슬 없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우구슬 없는 사람들 조합을 어떻게 쓰냐. 쿠키는 바나나, 파프리카, 샌드백, 보물은 깃컨바, 그 다음 두 번째는 컨트롤러, 비타 드링크, 칠리 드링크도 있고 여러가지 뭐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속 7%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바나나 보물이 일반 성공이면 기본 이속 6%야. 이 기컨바를 사용할 때는 바나나 보물이 무조건 대성공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컨비7 그리고 깃비7 전부 1성이어도 됩니다. 칠리 드링크가 1성 9강 하면 기본 이속 7%거든요. 그리고 깃털 상관없어요. 깃털 1성이랑 대성공이랑 자력 세기가 똑같습니다. 네, 여기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속 7%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템 연장이랑 체력 강화 X. 오케이? 두 개 사지 마세요. 컨트롤러 대신에 이제 비타 드링크도 가능해. 저렇게 떠다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뒤에 나오는 거 확정적으로 먹어요. 이렇게 가만히 두면. 근데 열쇠는 조금 효율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냥 부활이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이제 칠리 드링크는 자력도 있지. 자력도 있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제 기본 이속 7%의 코인 보너스가 붙잖아. 근데 열쇠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냥 부활이니까 이 세 개 보물 중에서 효율이 가장 딸리기는 하죠. 이런 식으로 먹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먹고 뒤에 왕보탐도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에피소드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손크로 돌릴 때 이렇게 왕보탐도 고정에다가 거의 고정이에요. 왕보탐 고정에다가 그 미스테리 박스 확정적으로 먹습니다. 이속 7%만 맞추면 돼요.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 구출 5회 맞추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에피3는 바나나 판다만두를 써요. 저는
보물 같은 경우에는 비타, 망치, 얼음 방울꽃. 이거 망치 제가 말했죠? 얼파탑 40-3. 맨날 내가 이거 강조한 거야. 아니면 뭐 철퇴를 껴도 되고요. 경험치 챕스틱, 단검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단점이 뭐냐면 기종 차이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돼요. 만약에 안 되잖아? 그냥 치즈방울 끼고 한번 직접 맞추세요. 이거는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바궁 보물을 껴도 되는데 바궁 보물은 효율이 조금 떨어지지. 그거는 그냥 구출 부활만 있으니까. 이런 얼음 방울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치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어가지고 경험치 플러스 구출 부활을 끼던가 코인 플러스 구출 부활을 끼던가. 마지막 보물 단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게 여기서는 판다만두를 왜 끼냐면요, 자, 자력을 여기서는 세게 하잖아? 안 좋아요. 보탐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미스테리 박스를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펫을 판다만두를 쓰는 거고, 그리고 드링크도 하나만 낀 거야. 판다만두가 앞에 이렇게 가면서 장애물까지 이렇게 파괴해주거든. 하지만 만약에 펫을 코인 저울 아니면 사바나나 사자를 끼잖아. 사바나나 사자 돈도 안 되고, 그 다음 펫 코인 저울을 끼면 앞에 뭐 장애물 부셔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판다만두는 이렇게 장애물도 부셔주면서 돈도 60원씩 계속 줘.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판다만두가 정말 좋아요. 자, 자력이 조금 셌으면 아마 보탐으로 납치당했겠죠? 이제 확정적으로 금박스를 이렇게 먹습니다. 미스테리 박스를. 근데 이게 기종 차이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치즈방울을 끼고 뭐 다른 조합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펫은 판다만두가 중요해. 여기는 구출 5회랑 에피4. 여기는 사람들이 미스테리 박스 두 개 2미박 조합을 많이 쓰더라고요. 1미박 조합도 있고 2미박 조합도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2미박 조합을 많이 하더라. 근데 이거는 진짜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 여우 구슬이 있어야 돼요. 최소 부활 3번이랑 구출 2회가 있어야 되고요. 이속 9.5% 맞추기. 여기는 기종차 이슈도 있고 변수 살짝 있지만 거의 대부분 먹음. 이속 5.5%를 어떻게 맞추냐면 칠리 드링크 1성 5강 비타 대성 2개. 이거는 좀 뉴비분들이 내가 봐도 힘들 것 같아. 이거는 일단은 그냥 한번 보여줄게. 나는 일단은 지금 스펙이 엔드 스펙이니까 나는 가능한데 아 뉴비분들은 이거는 힘들 것 같아요. 아 맞지? 가볼게. 빠른 스타트도 써야 돼가지고 이러면 미박 2개를 먹을 수 있다는데 조건이 개빡세긴 하지. 비타 대성 두 개가 있어야 돼가지고 일단. 그리고 여우 구슬 없는 사람도 많아서. 네, 손크로는 모든 에피소드 바나나 마쿠키 고정 맞아요. 몰라요. 이번에 추석 때 나올지 모르겠네. 일단은 미박 하나 먹었고 상당히 이거 플레이 타임이 꽤 길 거야. 진짜 오래 달린다. 자, 일단 미스테리 박스 두 개 먹었고 돈도 12,000원. 자, 에피포 1 미박 조합은 바나나랑 그다음 건빵을 끼고요. 그리고 기본 이속 7% 맞추기랑 구출 4회 이상. 이게 정말 중요해요. 7%만 맞추면 되니까 또 이제 열쇠도 껴도 되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 칠리 드링크 1성을 껴도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 열쇠 이거는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얘는 뭐 자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 이속 7%랑 부활 뿐이니까 차라리 이제 칠리 드링크 같은 경우는 자력도 있고 바나나 같은 경우는 이게 코인 보너스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칠리 드링크를 끼던가 바나나 끼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열쇠는 살짝 효율이 떨어져요. 여기는 아이템 연장을 켜야 됩니다. 자, 이거는 아이템 연장을 사고 그냥 달릴게요. 자, 뭐 대체 펫으로는 만약에 건빵이 없으면 그냥 치즈방울에다가 부활보물 떡칠하면 좋기는 하거든? 근데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거. 돈이 덜 벌려요. 아무래도 미스테리 박스는 확정인데 돈이 덜 벌려. 네, 미박이 나옵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먹어요. 아이템 연장을 사면. 에피5가 솔직히 제일 쉬워요. 준비물이 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쉽다고 봐. 에피5는 바나나, 이 파프리카 샌드백이랑 그 다음 깃털, 비타드링크, 철퇴를 껴도 되고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는 망치를 껴도 됩니다. 빰빰빰빰. 아, 자, 그리고 대체팻 말해드릴게요. 통나무 케이크? 아니면 덤벨. 근데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샌드백은 100원씩 주면서 거대화잖아. 근데 이 친구들은 아니야. 아, 그리고 통나무는 가끔 가다가 보탐을 들어갈 때가 있어서 미박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타이밍이 꼬일 수가 있어. 맞아. 그리고 뒤에 보탐까지 스무스하게 들어가 줄 거야. 아, 그리고 또 누누이 말하지만 비타 대신에 딸쇼 보물 대체 가능합니다. 비타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딸쇼 보물 끼세요. 자, 손크로 조합 에피1부터 에피5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봤는데, 손크로 또 이거 말고도 방법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일단은 내가 지금 쓰는 건 딱 이 정도.